잡스런 꽃들 속에서 내 포효가 느껴진 거야. 위구까지 안 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주제에 맞게 꽃 모양 이 탈을 쓰라고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네, 어떻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MC 장훈은 인중에 수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암술 수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희 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염에. 방구석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어떻게 힘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나온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우울증이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 네. 그것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 그리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청 유튜브가 코로나 우울증 극복 프로젝트 준비했죠. 제목 한 번 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시작! 잡스러운 꽃들 속에서 내 포효가 느껴진 거야. 이건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우울해지네요. 벚꽃 축제들이 다 취소가 됐다고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멀리서 그 벚꽃을 바라보겠다면서 모여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아, 근데 사실은 진짜 자세히 벚꽃을 보려면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게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오늘 또 영상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야구장 가서 그렇습니다. 현장 느끼는 건 좋습니다만 야구공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집에서 TV 봐야 잘 보이는 거거든요. 압류, 압류. 제대로 된 꽃은 TV로, 유튜브로 저희 채널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팟빵홀이요. 여기는 대한민국. 네, 죄송합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가 할게. 봄꽃 축제는 누가 할래? 바로 저희가 합니다. 네. 여기서? 자, 여러분은 안방에서 네. 그냥 즐기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저희 경기도청에서 준비한 특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나가는 동안 게스트 분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천둥 호랑이 권인하 쌤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인하입니다.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집에서도 충분히 심심하지 않게 재미있게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미있으시죠? 네. 아, 지금 자, 반갑다는 예. 인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야. 네. 눈에 띄는 네. 인사 중에 하나가 아, 부장님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제목도 선생님 노래 때문에 정한 거거든요. 잡스러운 꽃들 속에서 내 포효가 느껴진 거야도 그 패러디로 이렇게 정한 거니까 사실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아, 예. 약간 선생님 창법의 이게 장점이자 특징인데요. 이 봄꽃 축제를 약간 막걸리 한잔 하고 간 것 같은 느낌. 네. 꽃들이 흔들리는 게 바람 때문이 아니라 그쵸? 약간 취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은 눈두렁을 걷는 듯한. 네. 와, 그 진한 느낌. 노래 너무 듣고 싶어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살짝 아, 맛보기만 네. 보여드렸는데도 지금 댓글 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듣고 싶어. 자, 선생님 모셨으니까 노래를 들어봐야죠. 호랑이 꿈꾸었던 나라 잊을 순 없잖아 버릴 순 없잖아. CD 틀어놓은 것처럼. 네. 와, CD 먹은 호랑이. 아, 대단합니다. 네, 아니 네.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밑에 바닥으로 파고 서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왜냐면 앉아서 이런 발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식집같이.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옆에서 봤거든요. 네. 스카이 콩콩 창법이 앉아서도 나올 것이냐. 네. 아,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요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두 번째 곡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두 번째 노래는 여러분들이 좀 함께 불러보실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오, 그 노래? 뭐
강인원, 김현식 그리워요 막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네. 같이 불렀던 노래인데 오늘은 제가 혼자서 불러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이 흐르는 그 카페에 초콜릿에 일단 감동받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네. 두 번째가 아니 앉아서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세 번째가 이거 그냥 음원 아닌가요? 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 이런 말씀 좀 외람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도 그렇거든요. 힘이 딸린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죠. 혹시 힘이 좀 딸린다고 느끼시진 않는지 그래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겨울에도 예전엔 자전거를 탔는데 네. 그 옷 입고 뭐하고 하는 게 귀찮아갖고 네, 잘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저랑 타요. 2인용. 제가 앞에서 틀어드릴게요. 제 뒤에 타세요 선생님. 노래만 불러주세요. 이제 마지막 곡 듣고 벌써 마지막입니까? 예, 선생님을 보내드려야 예. 합니다. 선생님이 아쉬우시면 두 곡 정도 더 불러주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선생님. 네. 살짝 맛배기로. 저는 그 노래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넘쳐 흘러. 오! 다 찢겨져버린 사이 다 키워봐도 다시 그때로 우리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얘기 날카롭게 베인 이 상처가 깊어. 감정이 넘쳐흘러요. 진짜. 와, 저 가사에 날카롭게 페인이 아예 네. 심장이 박혔습니다. 진짜. 그 가사 내용이 그대로 마음에 전달이 되어 있는 게 네. 내가 진짜 피해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자상을 입었어요, 저는. 아, 지금 출혈이 심하거든요, 선생님. 아, 출혈을 막으려면 노래 한 곡 더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한 곡만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창성아. 네. 창성아. 그 옷 갈아입을 준비해야 된다. 네, 선생님 때문에 지금 디펜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옷 갈아입으러 갈 시간이 없거든요. 네. 네. 아, 우리 이 마지막 곡으로 우리 선생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 함께 마음에 준비하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아가 부르는 만약에. 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바보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 봐. 네, 마지막에 들은 만약에는 정말 네. 저는 들어도 이 노래는 정말 이 감정을 뭐라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연 씨가 부른 만약에도 진짜 좋은데 네. 우리 권인아 선생님이 부르시는 만약에는 또 다른 느낌이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댓글에도 지금 막 댓글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청 유튜브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